이제 약간 셀프 체크인 권장하는 분위기인데? 쿠스코 공항처럼? 그럼 나도 여기서 해볼까? 아니 왜 좌석 배정이 안 됐어? 아니 이게 오버북이라는지? 원하면 환불을 해주거나 뭐 오늘 호텔까지 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내일 아침 7시에 멕시코시티에서 가는 비행기라 가지고 드디어 114번 게이트에 왔고 114번 게이트 과연 차례가 있을지. 일단 아직 직원도 없고 경광판에도 떠 있는 건 없네요. 티켓을 받았어요. 꼴등석 좌석을 드디어 받았습니다. 그래서 다행히 오늘 갈 수 있을 것 같네요. 근데 여기서 하루 자고 가면 더 좋겠지만 지금 내일 비행기 티켓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. 문제가 있다고 다시 티켓을 뺏어갔어요. 뭐지? 또 오버북인가? 아 시간만 있으면 진짜 그냥 하루 더 있는 건데 아쉽네요. 탑승은 끝났는데 지금 아직 안 탄 사람이 있긴 하대요. 그래가지고 혹시나 자리 있으면 탈 수 있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기존 뺏겼던 티켓 다시 받아서 이렇게 불펜으로 적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 드디어 확인 가능하나? 아직 못 쳐서 8시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. 야 그래 그래 받은 자리에 갔는데 또 사람이 앉아있어. 또 오고 있는데요. 이거 뭐야? 일단 설명을 해준다는 게 뭐야? 다음에? 결론적으로 이건 28시인데 제 좌석은 11B거든요. 11B 뭐야? 저 앉았으니까 됐고. 야, 이런 정도의 작은 항공기입니다. 기종은 뭘까? 오랜만에 737 타네. 737. 이렇게 되면 여기 20립. 전에도 이거 올린 적이 있는데 아까 그 스탠바이 흔적이고 또 받았죠. 그때 그거 13시에 서울 인천 52. 아직까지는 연착 이런 거 안 됐고
지금 24시간 중에 거의 18시간을 비행기만 타고 와가지고 공항에서도 한 4시간 대기하고 나머지 2시간은 그냥 여기 도착한 시간이고 해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택시를 한번 타봤습니다. 처음 타보는 건데 일부러 제 앞자리 탔거든요. 제 앞자리가 이렇게 옆에도 비어있고 이런 느낌? 잠깐만, 여기가 최고인데? 아, 여기가 최고네. 혼자 쓰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이 자리가 최고네요. 그걸 몰랐네. 아, 나. 포도 크랜베리. 포도 크랜베리. 물티슈. 견과. 이렇게 주네.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견과류 하나랑 과자 같은데? 쿠키. 쿠키고. 얘는 그냥 견과류고 물티슈 이렇게 있네요. 이 사이즈고 봉지 크기에 비해서 엄청 작죠? 4분의 1 견과류고요. 기차가 출발했는데 이 칸엔 나밖에 없어. 아무도 없어요. 아무도. 아주 쾌적합니다. 와, 칸 하나를 전선했어. It's code 737? 737?